윤혜림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그 내용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혜림 대표님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레벨업, 우리 지수가 지난주에 한번 레벨업 됐고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레벨업 됐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레벨업 됐을까요? 이 윤혜림 대표님이 생각하는 레벨업 관련 레벨업이 된 업종, 종목 뭡니까? 네, 지수도 레벨업 했고 삼성전자도 레벨업 했는데 왜 내 종목은 레벨업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러게요. 분들도 재계좌도 레벨업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이제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피부 미용 의료 기기가 이제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 업종 자체가 지난해에 줄줄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 뭐 이런 장비와 소모품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한국산 제품이 계속 인기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크게 레이저와 뭐 하이프, 초음파, 그리고 마이크로니들 RF, 이 고주파 등의 다양한 종류의 장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피부 미용기, 의료기기가 품질과 이제 가격과 경쟁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미국 그리고 유럽, 중남미, 아시아 시장에서 좀 장비와 소모품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 시장에서도 이 우리나라 제품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소모품 장비 공급이 늘수록 이 소모품의 매출이 덩달아 증가하는 구조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좀 높은 이익률을 지속하기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원래는 이런 피부의 잡티 제거 정도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얼굴에 뭐 지방 제거 그리고 염증 회복, 뭐 항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들이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21년에 한 20조 규모에서 30년까지 50조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고 최근 이제 몇몇 종목의 주가 흐름도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4월에는 다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타이밍이 왔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종목을 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작년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클래시스나 비올이나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많이 봤는데 또 한번 약간 트렌드도 바뀐 것 같고 새로운 종목들도 좀 있고 윤혜림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그래서 요즘은 주가를 봤을 때 뭐 원택, 비올 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원택을 볼 건데 첫 번째는 APR을 보려고 APR, 합니다. 네.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죠. 그쵸.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도 홈디바이스 업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법인 설립 10년 만에 연매출이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4분기에는 무려 22.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한 344억 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APR의 이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이제 메디큐브 AGR 뷰티 디바이스인데 지난해 국내외 시장에서 105만 대의 뷰티 디바이스가 판매가 되었고 22년에 한 6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었던 것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1년 사이에 한 7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브랜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 이너 뷰티 제품이 뭐 글램디 바이오. 그래서 이제 혹시 홈 이런 뷰티 디바이스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못 써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들은 자꾸 이렇게 화장품도 네, 사게 쓰시잖아요. 되고 기기들도 사게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를 같이 바르는 게 뭔가 좀 효과가 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과 이 디바이스가 같이 좀 실적 성장세를 이끌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있지만 다음 타겟이 뭐 일본, 중국, 홍콩 그리고 정말 더 많은 지역으로 좀 동남아 지역으로도 매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올해 APR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 국민 중 4명 중 1명이 뷰티 디바이스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4명 중 1명이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남성분들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뭐 피부과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서 좀 이런 부분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더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PR은 신규 상장 이후로 조금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제 4월에 뭐 시장에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약간 또 신규 상장주가 부각되는 면이 있어서 어차피 실적도 좋고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본다면 APR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APR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신규주를 공략해보자. 오히려 4월에 조금 눌렸을 때는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APR 첫 번째 받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아까 뭐 힌트 잠깐 주셨죠? 네, 원택은 요즘 주가 흐름이 좋아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택에서 지금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올리지오 제품인데 이제 이 올리지오의 팁 매출액이 이제 9월을 저점으로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한 1,60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4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수준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미국 피부과 최대 규모 학회에 이제 원택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뭐 미국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 등의 세계 각국에서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뭐 원택 부스를 방문을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전 세계 368개의 에스테틱과 그리고 이제 관련 종사자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참여한 되게 큰 규모의 행사인데 거기서도 이제 유의미한 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지금 주가의 흐름도 좋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택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원택은 뭐 최근에 뭐 이번 주부터 조금씩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흐름을 한번 잘 타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원택과 APR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봤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피부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다시 한번 레벨업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알려드렸죠.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셨나요? 네, 클래시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이쪽 관련돼서 클래시스가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좀 대중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클래시스도 지난 1월 16일 날 출시를 했죠. 이제 볼륨이라는 이제 기계명이 있는데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59만 9천 원인데 네. 네. 가격도 찾아보셨군요. 네, 찾아봤습니다. 네. 아직 저는 쓰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이쪽이 정말 트렌드다. 그래서 정말 많은 소비자한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게 기능이 좋고 네, 성능도 좋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네.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은 회사에서는 2,25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0억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영업이익은 네, 1,000억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총 이익률이 무려 78%고 영업이익률이 49.8%. 이제 왜 이렇게 수익성이 높냐면 네, 소모품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소모품 매출이 장비와 거의 비슷하게 예, 비슷할 정도로 이제 매출이 네네. 높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마진이 높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7년째 배당을 하고 있는데 지난 말에 2월 달에 자사주 약 77만 주를 전량을 이제 소각했고 배당금 주당 이제 200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2022년 대비해서 무려 7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024년에도 또 좋아 그럼 또 8년 연속 배당을 할 거고 또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미국과 유럽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게 미국과 유럽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보다 한 1, 2년 더 빨리 진출하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FDA 인허가 받기 위한 또 임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은 또 주가가 또 반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수급을 살펴보면 금융투자가 어제까지 7일째 매수하고 있고 추정치지만 외국인 오늘까지 또 3일째 매수하고 있어서 메이저들의 수급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래시스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또 실적 시즌 되면 어김없이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는 업종이기도 하죠. 섹터이기도 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클래시스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